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도 프로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인데 제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앞쪽을 보시면 이러한 폴더가 나옵니다. 네, 시음사 플라워 포토 슬라이드라고 나오죠. 왼쪽 뭐 더블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음사 네, 여기 나와있죠. 얘는 하나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됐네요. 네, 여기서 밑에서 두번째 PSH 파일 있죠. 네, 밑에서 세번째죠. PSH 파일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파일을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임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12개인가 파일이 11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진도 없고. 그래서 3번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네, 옵션 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 쭉 밑으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요 이미지가 두 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또 꺼내야 되겠죠.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진 두 장을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사진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랬을 때는 여기 크롤해서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인물을 중앙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그려집니다. 이미지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맞추시고 여기 사각 테두리에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요 밖으로 나가면 안 그려집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신 다음에 정사각 되도록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숫자 보시면 안 맞죠? 네, 대충 맞춰주셔도 됩니다. 들어가셨어요.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음악은 좀 빼고 할게요. 시끄러우니까 음악은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여기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쭉 내리시고 사진 이미지 내가 교체했던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두번째 하나 두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옵션창이 설정창이 뜹니다. 그러면 두번째 30 다섯번째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10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교체했던 사진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 다섯번째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10입니다. 네, 꼭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여기 넥스트라고 써져있죠?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미지만 교체해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얘는 가로로 되어있는 겁니다. 마스크 보시면 가로로 길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교체해 주신 다음에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30 20 마이너스 10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5번 슬라이드 자, 5번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사진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 끌어다가 네, 왼쪽 마우스로 끌어다가 그냥 놔주시면 돼요. 네, 얘도 마스크를 보면은 거의 정사각형이죠. 그러실 때는 크롭을 누르시고 정사각형 만들어주시면 되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이렇게 드래그로 늘려주면 됩니다.
자, 놔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두 번째 30, 다섯 번째 2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이렇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보이시죠? 확실히 확연히 이미지가 차이가 납니다. 선명도나 색상도 차이가 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네,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간단한 거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여기도 이미지가 두 장이 들어갑니다. 세 장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쭉 끌어다가 놔주시고 지금 보시면 마스크들이 거의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여기도 이미지 클릭하시고 크롭 체크 해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롭 체크해주시고 에디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해주시고 에디트 네. 사진 클릭해서 중앙에 맞춰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여기도 설정 30 다섯번째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10입니다 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30, 20, 마이너스 10. 그러시고 여기도 30, 20, 마이너스 10. 자,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설정 수치까지 다 설정을 하셨으면 플레이를 시키셔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7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7번 슬라이드로 이미지가 두 장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스크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크롭 체크해주시고 에디트 네, 사진 없으신 분들은 이쁜 이미지방에 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장해 주셨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삭제하시고 또 다음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30, 다섯 번째 2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 28번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네, 두 번째 30, 다섯 번째 2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해 주시고 플레이 시켜보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 끌어다가 30 그 다음에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10 주시고 설정이 되셨으면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9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9번 슬라이드도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여기도 이미지가 한 장 들어가고 정사각형이니까 에디트 크롭에서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네, 트랜지션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랜지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에 드시는 트랜지션으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트랜지션이 없다 그러면은 미싱 파일이 뜰 거예요. 그러실 때는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클릭하시고 두 번째 30 다섯 번째 2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수정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 자, 10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10번 슬라이드는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죠. 끌어다가 일단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해서 놔주시고요. 자, 들어가셨으면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여기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안 맞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설정 동일한 방법 30 다섯번째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28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도
두 번째 30, 다섯 번째 2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네, 31번도 마찬가지죠. 30,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서 제대로 사진이 잘 되었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잠깐 요 이미지가 지금 밑에가 위아래가 좀 넓죠. 그러실 때는 줄여주면 됩니다. 여기를 좀 줄여주시고 약간 세로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볼게요. 네, 많이 늘어났죠. 죄송합니다. 다른 걸 늘렸어요. 이 이미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미지를 지금 수정했네요. 죄송합니다. 볼까요? 어떤 이미지인지. 네, 이 이미지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크롭에 오셔서 약간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너무 키웠을 때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줄여주면 가로로 세로로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죠. 정확히 됐죠. 아까는 요 위아래가 상하가 약간 넓었었는데 괜찮아졌죠. 확인하시고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11번 슬라이드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건데 지금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개 정도 여기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대시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네, 드래그를 하시고 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퍼렇게 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 창이 뜨시면 카피.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뒤에 트랜지션 뒤에다 트랜지션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쭉 들어가집니다. 네, 다섯 개가 들어가졌죠. 자, 그러면 10번을 더블 클릭해서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미지도 자를 필요도 없고 수정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 넣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끌어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애프터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면 인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져 있죠.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클릭해 보시고 얘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졌죠. 그러실 때는 에디트 누르시고 얘 사각 안에 환한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놔주시면 오케이 누르면 중앙으로 와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요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완성됐습니다.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만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인물 이미지도 얘도 약간 옮기면 좋죠. 중앙으로. 중앙으로 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12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는 어차피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버튼 눌러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설정은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미지가 중앙에 안 맞을 때는 크롭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미지를 옮겨주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 네, 여기도 하면 안 됩니다. 환한 부분 있죠. 더 밝게 보이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인물이 중앙에 오고 있고 맞춰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좀 간단한 겁니다. 여기는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죠. 얘도 그러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애프터에 보시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왼쪽으로. 그러면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28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얘도 크롭 눌러주시고 중앙에 맞춰주시고 얘도 조금 할게요. 다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 네,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끌어서 여기다가 놔주시면 돼요, 중앙에. 조금 중앙으로 옮겨주시고. 요 이미지는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는 치우쳐졌을 때는 해서 이동을 시키셔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네, 영상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2분 30초 때. 근데 거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비 파티클 있죠? 전에 제가 올려드린 나비 파티클 소스 있죠? 네, 거기 다운받으시면 되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아, 아니다. 그냥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더 만든 게 있어요. 몇 개를 더 만든 게 있는데, 한꺼번에 다 넣어서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렇게 영상 만드실 때 필요하시면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번 슬라이드를 오픈시켜서 제일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파티클 소스 있죠? 요 파티클 소스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예, 원래 있던 파티클 소스예요. 원본에 있던 파티클 소스인데, 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나를 더 생성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와졌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그냥 하얀 너비를 넣을 겁니다. 하얀 나비. 예. 여러분들은 그냥 그꽃 색깔 나오는 색상 컬러로 나오는 나비를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더 더블 클릭을 해요. 아, 더블 클릭이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있는 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똑같은 거를 더블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만드셨으면 여기에서 요 파티클 있죠? 요 파티클을 바탕화면으로 가서 제가 이거는 준비를 미리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파티클 소스 압축을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들만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저는 요 나비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비. 자,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 이쁜 나비 시음사 2-1번 해가지고 그냥 MP4죠. 이쁜 나비 시음사 2-1번 M이 붙여 있습니다. 마스크예요. 그러면 원본 영상을 열기를 합니다. 색상이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네, 마스크라고 붙어 있지 않는 거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M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그냥 하얀 마스크용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M자가 붙어 있는 거는 마스크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끊어서 갈게요.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먼저 원본 영상, 그다음에 마스크 영상 두 개를 같이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스크 영상 M자 써져 있는 마스크 영상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마스크 영상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영상에 갖다 대시면 밑에 보시면 영어 읽어보시면 제일 끝에 시음사 2-1M MP4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요 마스크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게 원본 영상이고요.
밑에 게 마스크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그냥 희음사 2-1 MB4라고 써져 있고요. 밑에 마스크용은 하얀 이런 하얀 영상입니다. 하얀 영상에 이쁜 나비 희음사 2-1 MP4라고 써져 있어요. M이 들어간 거는 마스크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밑으로 마스크를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위에 있는 원본 영상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있는 화살표를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요 위에 있는 그러면 1번으로 마스크 영상이 올라가겠죠. 요 이쁜 나비 시음사 2-1 M이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마스크 체크 해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영상이 됐는지. 네, 이렇게 컬러가 나오죠. 색상이. 네, 요 컬러 색상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두 번째 누르셔서 요 밑에 있는 원본 영상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최대한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얘도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환하게 해서 너무 환하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환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내려주시고 얘는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내려주시고 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비를 넣고 싶으면 이 나비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얘 밑에 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슬라이드 나비 영상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카피 왼쪽 마우스에서 올 슬라이드 여기 있죠. 네, 올 슬라이드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붙여넣기가 됐으면 1번은 위에 있는 1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밑에서 세 번째 카피 올 슬라이드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또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저는 약간씩 끊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이크가 자꾸 이상한 찌직 소리가 나고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약간 마이크 그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닫아주셔도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1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1번에 있는 얘는 휴지통 눌러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얘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거기에서 그냥 마스크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으로 내가 작업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 넣고 싶다 하시면 그냥 1번 클릭하시고 여기 첫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마스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비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크 눌렀으니까 저는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3번은 아까 완성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4번으로
네, 여기서도 먼저 마스크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갖다 대보시면 밑에 떠요. 그러면 2-1번 M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은 다른 거를 갖다 다른 나비로 넣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2-2번 마스크 먼저 갖고 올게요. 네,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순서 여기 번호가 다 들어가져 있죠.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M을 M자가 붙어 있는 요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임포트가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임포트 되는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컴퓨터는 약간 노화가 있어서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 번호를 잘 보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틀려지면 영상 안 나옵니다. 자, 원본 2-2 여기 써져 있죠. 2-2 원본 영상 열기. 2-2 그 다음에 2-2M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서 나비가 보여지는지. 만약에 영상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안 보여집니다. 나비가 예, 잘려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잘 보여지죠? 잘 나오죠? 지금 약간 컴퓨터가 근데 그거는 플레이를 시키면 약간 버벅거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러분들은 순서적으로 나비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얀 나비를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마스크 영상을 삭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창이 뜨시면 두 번째 솔리드 컬러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클릭. 네, 임포트를 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신 다음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하얀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나와졌죠? 하얀 나비. 네, 색상이 하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얗게 나와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끝까지 이 나비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상 이제 여기서 끊고 그냥 저는 마스크로만 그냥 씌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요 하나 나비 하나 가지고 그냥 마스크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 또 다시 넘어가면 마스크 체크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넣고 하셔도 돼요. 네, 귀찮으시면 아니면 내가 링크에 걸어 드렸던 그 파일들을 순서적으로 하나씩 넣으시면 더 이쁘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영상들이 각 슬라이드마다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따로따로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마다 나비들이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다른 액션으로 움직이면 더 이쁘겠죠. 예, 그 여기 뭐 설정하거나 더 집어넣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컴퓨터가 좀 쌩쌩하면은 클릭하면은 바로바로 넘어가지는데 저는 좀 걸립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마스크로 이렇게 해주시면 마스크가 확실하게 됐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선 보이시죠? 네, 얘도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나비를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요.
저와 똑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빼시면 됩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에 나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우선 마지막에 있는 나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좀 간단하죠? 이미지 교체해 주시고 파티클 요것만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넣으실 때 요 나비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서 색상 바꿔주시고, 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원본, 예, 그냥 MP4라고 써져 있는 영상에 수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27, 10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는 35. 요 색상 바꾸는 거예요. 35라는 수치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색상 바꾸고 싶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넣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빈 슬라이드 사운드 트랙에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예, 사운드 옵션 창입니다. 그러면 사운드 트랙, 그럼 요 플러스 ADE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사운드 파일, 예,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음악을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음악이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포트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네, 다 들어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영상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강좌와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흔적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댓글을 한 줄씩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좀 장애가 있어서 댓글을, 답글은 다 달아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영상 강사하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음악소리 좀 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음악소리는 여기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줄여놓고 렌더링 하면은 음악소리가 좀 적어집니다. 너무 크다 싶으시면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그리고 여기 뒤에 하나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요 하나가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영상을 자 쭉 내려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저는 요 이미지를 넣은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넣습니다. 네, 여기 32변 위에다 놓으시면 돼요. 32변 위에다 놓으시고요. 약간 얘는 백그라운드 영상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네, 보일 듯 말 듯 해주시면 돼요. 네, 자꾸 제가 좀 실수를 하네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또 멈췄어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제일 밑으로. 네, 그 위에다 했더니 여기 테두리가 안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넣는 이미지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요 이미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놓고 얘를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카피 그래서 올 슬라이드 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까만색으로 아까 원래 했던 까만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멈췄어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